안녕하세요. 금방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실험일까요? 예, 신기한 실험입니다. 우유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우유를 붓고 세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유의 표면 장력을 이 세제가 약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료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유 있죠? 우유는 아무나 우유나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제, 그리고 이거 세제를 부을 수 있는 비커, 약숟가락, 색소가 있는데, 이거 뭐 집에 색소가 없으면은, 그 물감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액상색소가 있으면 액상색소를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색소인데 또 가루로 된 색소입니다. 이런 색소를 구입하지 못하신다면은, 뭐 슈퍼에 가면은, 이렇게 봉지에 파는 색소도 있으니까 이런 색소를 구입하셔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방박사와 함께 잘 따라하시면 정말 신기한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세제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는 물 타지 말고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제의 면봉을 몇 개 이렇게 미리 꼽아 놓겠습니다. 세제의 면봉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우유를 이렇게 천천히 부어서 여기 고목한 부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루 색소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넣을 가루는 적색, 삼홍, 예, 여기에 분홍색처럼 보이죠. 예, 약숟가락으로 뒤에 한 숟가락을 작게 풉니다. 자, 어느 위치에 떨어뜨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녹색을 또 한 군데 떨어뜨리겠습니다. 예, 그 옆에 예, 녹색 떨어뜨렸습니다. 자, 다음은 황색입니다. 황색 들어갑니다. 황색은 그 녹색과 마주 보는 곳에 예,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란색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이제 면봉으로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면봉 누를 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와, 천천히 뭔가 변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그냥 면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제를 묻힌 면봉을 중간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두 번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번 담근 다음에 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콕 찌르고, 찌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느 위치에 또 찌르냐가 중요합니다. 자, 찌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세제가 우유 알갱이들 사이에 표면 장력이 있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 잡아당기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색소가 함께 퍼져나가는데, 자, 그때 또 천천히 이렇게 기름이 막 퍼지듯이 퍼지는데, 그거는 우유 속에 있는 지방, 그걸 유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도 함께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와, 퍼져나가죠. 자, 예, 파란색, 녹색, 빨간색은 계속 뿜어 나오자듯이. 그런데 제가 약간 흔들어 주니까, 예, 옆으로 살짝 돌려 주니까, 와, 나이테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세제가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은 우유 속에 있는 기름도 녹고, 예, 또 표면 장력도 약해지면서 이 색소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와, 아름답죠? 예,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 됐습니다. 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옆으로 한번 살짝, 예, 또 이쪽으로 한번 살짝, 이쪽을 한번 살짝 계속 나오네요. 예,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세제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와, 반대로. 와, 또 반대로. 와, 야, 와,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죠? 와우, 100년 묵은 나이트처럼 나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살짝 들어서, 와, 다시, 와, 여기, 와, 한 번 더, 이야, 한 번 더, 와,
이렇게 구멍이 생기듯이 이렇게 색소가 퍼져나갑니다. 이야,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죠? 과학의 세계는 역시 신기함의 연속입니다. 꾹꾹 눌러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액체 색소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체 색소는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모두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루 색소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퍼져나왔는데 액체 색소는 어떤 모양으로 퍼져나갈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또 재밌어요, 과학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두 개 한번 또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유를 먼저 붓도록 하겠습니다. 온폭 파인 곳에 가득 차도록 일단 부었습니다. 자, 빨간색을 떨어뜨립니다. 자, 한 세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겠습니다. 다음은 파란색을 떨어뜨리겠습니다. 파란색도 한 세 방울. 보라색 떨어뜨립니다. 보라색. 예. 자, 노란색도 세 방울. 예, 브라운, 갈색. 자,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들어갑니다. 아, 짜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액체 세제를 면봉에 묻히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주의할 점. 넣었다 바로 빼지 말아야겠죠. 가만히 있어야겠죠.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와하! 와! 야, 가루 세제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드는군요. 가루 세제는 계속 퍼져나갔는데, 이 액체, 가루 세제가 아니고. 아, 가루 색소는 예, 계속 퍼져나갔는데, 액체 색소는 또 다른 모양으로 퍼져나갑니다. 예, 중간에서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퍼져나가는데, 오, 이게 무슨 무늬양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번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흰색이 많이 나오네요. 이쪽에는. 이거 흰색이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오나요? 없나요? 그 또 퍼져 나옵니다.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살짝 들어주면은, 와, 쫙! 멈췄다가. 다시. 들어. 오호. 아, 이제 다 퍼졌나봐요. 없나요? 여기도 없나요? 없나요? 이야, 아주 오늘 여러분들은 멋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루 세제하고 색소하고 다르게 얘는 또, 예. 흰 점박이는 안 만드네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렇게 그림을 우유 위에 그릴 수 있다는 것. 실제 우유 위에 그린 게 아니고 우유 전체에 이렇게 그린 건데, 우유를 세제로 녹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유의 힘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함께 퍼져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는데, 물감으로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